경기도가 정책 발굴을 위해 오디션 형식의 공무원들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사는 청중이고 경기도 과장급 간부가 전부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뽐냈는데요.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1위를 거머쥐면 최대 1천만 원 상금의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제한 시간은 단 3분. 구체적인 사업 대상이나 지원 내용. 네, 발표 시간 3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발표 시간이 다 되자 진행자가 칼같이 발표를 끊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조리 있게 정책 제안을 해 심사위원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준비한 정책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그 기획부터 집행까지 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그 TF 혹은 뭐 기관별로 지맘대로 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의 제안은 돈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자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때론 재치 있게. 마일리지 입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어플을 설치하고 출발 꾹, 도착 꾹 버튼만 눌러낸다. 아, 저 2번입니다. 2번 꾹 눌러주셨어요? 노래나 춤이 아닌 공무원들이 자신만의 정책 아이디어를 무대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뽐냅니다. 심사위원은 경기도 부지사들과 기조실장, 행정수석, 도정자문위원들, 대학 교수 등 도지사는 청중으로 지켜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자 마이크를 잡고는 즉석 질문을 던지고 왜 이렇게 그 시도 간에 요금 차이가 날까? 그 가격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는 오디션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관문입니다. 공공에 있어서 예산은 심의를 받지 않고는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산을 넘을 수가 없다는 한계거든요. 그게 일반 사기업과의 차이인데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경기도 과장급 간부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급 280여 명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제안 발표회인데 도민들도 볼 수 있게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경기도 과장급 간부가 이렇게 모두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처음. 과장급 공무원들의 1인 1정책 제안을 사전 접수받았고 232건 중 전국민 온라인 투표 등의 심사를 거쳐 이 본선 무대에 오른 진출작이 41건입니다. 그동안 형성되었던 우리 틀을 깨는 발람을 익혀봅시다. 공무원이 갖고 있는 그 관성과 타성과 또 이만하면 됐지 하는 어떤 루틴에서 비롯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자체를 깼으면 좋겠어요. 우리 틀 한번 깨봅시다. 도전, 열정, 꿈을 주제로 과장급 테드 워크숍, 기획연기 워크숍이란 이름을 달았는데 1위는 점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합을 통해 총 20팀이 오는 18일 예정된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됐고 정책 제안 최고의 스타 과장은 최종 누가 될지 그날 결정됩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나온 정책들을 숙성 과정 등을 거쳐 민선 8기 경기도정에 직접 반영할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